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도 대표 전명칠입니다. 이 찐초보 생활 전기와 함께하는 이 전기 교체 시간.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스위치를 교체해 보겠습니다. 전기 스위치. 이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전기 기구죠. 이 방이나 거실 같은 데에서 우리가 스위치를 조작하는 것은 보통 조명을 제어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스위치가 그런데 고장나서 사실은 교체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치의 그 접점의 수명이 보통 10만 회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수명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능상의 저하라든지 고장과 같은 경우 때문에 스위치를 교체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새로 도배를 한다든지 더 예쁜 스위치가 나와서 그리고 이 가정용에서 조금 사용하다 보면은 이 스위치가 갈색으로 이 갈변 현상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럴 때이 미관상의 이유로 우리가 스위치를 교체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교체해야 될때 절차는 어떻게 되고 또이 구체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저와 함께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봐 보시죠. 제가 이 그림을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일단 여러분께서 항상 작업하실 때는 배선 차단기의 전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배선 차단기 전원은 내린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꼭 배선 차단기 전원은 내리고 자, 작업을 준비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스위치 하나를 이렇게 놓게 되었죠.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그 커버, 즉 덮개를 우리가 벗겨내어야 합니다. 자, 이때 벗겨낼 때에는 위에 홈과 그 다음에 아래 홈 부분에 일자 드라이버를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이렇게 살짝 비틀게 되면은 커버가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커버를 만약에 더 이상 쓸 일이 없다, 조금 부서져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힘을 주어서 세게 이렇게 빼내도 됩니다. 이 드라이버를 사용하실 때 벽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 커버를 분리할 때 고정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가 실제로 이 사진에 나오는 손이 제 손인데요. 저는 이때 보시면 이렇게 위에 커버가 부러지더라고요. 사실 되게 오래된 스위치인데요. 이거 10여 년된 장소인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약하게 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위치 커버가 똑하고 부러지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교체할 거여서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십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보통 보면은 위, 아래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 두 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때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풀어주셔도 되고 전동 드라이버가 있으셔도 좋지만 뭐 사실 두개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일반적인 손 드라이버를 여러분께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스위치, 서포트와 박스 간에 자, 연결 나사를 풀어줍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제 스위치 서포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철제로 네모난 박스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풀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고정용 나사는 자,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긴 편이죠. 근데 제가 이거 지금 하나를 뺀 상황이잖아요. 아래 거를. 여러분 지금 요 나사 한번 보십시오. 나사가 사실은 좋은 나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끝에 나사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뾰족하게 되어 있죠.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뒤에 있는 전선을 건들 수가 있습니다. 나사를 이렇게 조일 때. 그래서 항상 이런 나사가 만약에 되어 있다면 끝을 조금 무르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넣을 때좀 조심스럽게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위 아래 나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도 있게 되죠. 자,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면 됩니다. 다 풀게 되면은 커버를 이렇게 살짝 한번 빼고 싶죠. 커버를 빼면은 자, 스위치 박스를 열어서 배선 상태를 확인합니다. 저는 지금 흰색 선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붉은색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붉은색 하나가 있다는 거는 이렇게 회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원선이 쭉 와서 그리고 스위치가 하나 이렇게 있고 그리고 스위치가 자, 또 하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는 지금 전등이 두 개인데요. 이렇게 램프 1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쭉 이쪽으로 와서 램프 2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스위치 S1이라고 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스위치 S2라고 하면은 자, 여기 있는 것이 일종의 S1이 되고요. 이 아래에 있는 것이 S2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죠? 이 빨간 선이 하나 전원 들어와서 그 다음에 파란 선으로 이렇게 서로 공통을 연결했죠. 파란색 보면은 어떤 색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S1과 S2를 연결한 거. 이게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흰색은 어떤 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 S1에서 L1으로 가는 거, S2에서 L2로 가는 거. 자, 이게 우리가 흰색 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부를 때, 자,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연결선 혹은 뭐 점퍼선 혹은 뭐 공통선 그렇게도 부르게 되는 거죠. 여기 램프는 반대편으로 되어 있어서 쭉 이렇게 또두 선과 연결이 됩니다. 스위치 하나, 스위치 두 개가 있고 이런 스위치를 우리가 길이 하나 있다고 해서 달로 스위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결성 구조를 여러분께서 조금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스위치를 끼워 넣을 때, 자,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여러분께서 만약에 헷갈릴 것 같다 그러시면은 이제 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살짝 찰칵하고 찍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표시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바로 달로 스위치 표시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스위치 놓고 여기다가 결선도를 좀 한번 넣어봤어요. 자, 어떻게 결선되는지 여러분께서 이 모양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스위치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스위치는 이렇게 램프 모양이 있죠. 보통 우리는 오른쪽을 눌렀을 때 켜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오른손잡이가 많죠. 그래서 왼쪽 면이 아니라 오른쪽 면을 눌렀을 때 켜지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본 곳은 왼쪽 면을 눌러야지 켜지던데요 라고 하시면은 거꾸로 달렸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스위치의 오른쪽 면을 눌렀을 때 켜져야 되고 오른쪽 눌렀을 때 켜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위치하게 되는지 한번 새로 설치할 스위치를 봅니다. 자, 그리고 뒷면을 보고 배선 형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프선 연결점을 확인하고 선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께서 스위치를 사게 되면 이런 점프선이 스위치를 살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선이 들어있지 않다 혹은 잃어버렸다 그렇게 되신다면 여러분께서 전선을 살짝 잘라가지고 이렇게 D자 모양으로 해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꽂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D자로 충분히 힘 있게 꽂아서 서로 점퍼선을 연결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요 파란색이 저 오른쪽에 보시는 요 검은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빨간색을 저는 여기다 꽂을 거고요. 흰색을 이쪽 반대편, 이쪽 반대편으로 꽂습니다. 자, 그때 여기 위에 있는 거, 여기 사용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흰색이 아래, 흰색이 위에 이렇게 돼 있죠? 자, 흰색이 위에, 흰색이 아래여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는 어차피 위아래가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치의 분리 버튼을 이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로 눌러서 선을 빼주는데요. 여기 분리 버튼이 있어요. 자, 요 버튼, 요 부분을 일자 드라이버로 깊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요 전선을 살짝 이제 밖으로 살짝 이렇게 뽑아주시면 전선을 완전히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넣고 반대편을 뽑아주는 거. 이게 잘안 뽑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래 되어서 좀 뻑뻑할 수도 있는데 힘을 좀 최대한 많이 주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잘안 뽑힌다고 성급하게 바로 여기를 그냥 잘라버리세요. 에이, 딱 니퍼로 잘라서 여기서부터 새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가급적 전선은 좀 우리가 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또 어떤 스위치를 교체할 수도 있는데 계속 그러다 보면 전선이 조금씩 더 짧아지겠죠. 가급적 전선이 손상되거나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전선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힘을 줘 누르지 않도록 하되, 자, 다치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기 일자가 조금 날카로우니까 삐끗하면 또 다른 손이 이렇게 끼일 수도 있습니다. 아, 잘안 되겠다. 혼자 사는데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벽에다가 딱 놓고, 자, 일자 드라이버를 이렇게 놓고, 자, 전선을 하나 쫙 손으로 빼줍니다. 선을 차례차례 스위치해서 분리하는데 흰 선이 아까 두 개였었잖아요. 이럴 때좀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죠. 어떤 게 위에 있고 어떤 게 아래에 있는지 위아래를 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또 이용하는 분이 아, 스위치만 바뀌고 위아래에 있는 기능은 또 똑같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완전히 한번 빼볼까요? 자, 모두 분리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위에 그 다음에 아래 나머지는 색깔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색깔을 그냥 하나의 색깔로 그냥 쭉 가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전기 공사하실 때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꼭
전선 3개의 역할이 각각 무엇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새 거에다가 한번 꽂아 볼까요? 일단 빨간색 스위치, 빨간색 전선을 먼저 꽂고요. 자, 그 다음에 흰색 이렇게 꽂습니다. 깊게 눌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다면 이제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 다음은 이제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매립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전선의 길이가 흰색 보면은 요 정도 길이. 자, 이거 두 번째 길이, 세 번째 빨간 선의 길인데, 자, 이것을 꽂을 때 가급적 이렇게 조금 아래로 한번 쳐졌다가 올라갈 수 있게 하고, 자, 이때 너무 전선이 많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짝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완전하게 벽에 밀착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위치의 위치를 바로 잡습니다. 하나씩 다시 이제 꽂아 볼게요. 자, 아래 이제 고정하고, 그 다음에 자, 위에도 이제 고정하고.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혹시 조금 삐뚤게 되면 나중에 커버를 덮었을 때 모양이 역시 삐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모양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잡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커버의 방향을 확인하고 완전하게 이제 덮어주시면 끝납니다. 딸깍 소리가 나면은 제대로 된 겁니다. 여기 메이커를 보시면 이렇게 위에 메이커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래 메이커가 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글자가 좀 똑바로 되는 것이 당연히 커버 덮개의 방향이 올바른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배선 차단기 전원 통작 여부 확인하고요. 이제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딱 스위치를 켰을 때 이제 제대로 켜지면 자, 끝나는 것입니다. 어때요? 전체적으로 여러분께서 작업하시는데 어렵진 않으시겠죠? 스위치는 제조사마다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치한 것은 이렇게 흰색인데요. 이 제조사에서 조금 우리가 분위기를 은은하게 하고 오히려 세련된 것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또 검은색들도 있고 뭐 은색도 있고 더 컬러풀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너무 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정과 가장 조화로운 내가 지금 인테리어 하고자 하는 것과 가장 잘 맞을지를 고민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스위치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선택한 스위치를 잘 안전 규정에 따라서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조그맣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하면서 전기를 더 안전하게 활용하고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위치 교체 설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